안녕하세요. 저는 클라우드 기술팀 소속 문지현입니다. 쿠버네티스 관련 업무와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운영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안인프라팀 소속 김사입니다. 보안인프라팀은 회사의 각종 보안 솔루션 운영과 분석을 하고 있는 팀이고, 현재 저는 사내 시스템이나 자사 서비스 관련한 보안 취약점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일게이트 스토브 기반 인프라팀에서 네트워크 직무를 맡고 있는 권세주입니다. 기반 인프라팀은 스마일게이트 그룹사 및 글로벌 IDC의 인프라를 담당하는 부서이고, 저는 현재 스마일게이트 그룹사 내 유무선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SGS DB팀 소속 김수아입니다. 데이터베이스의 전반적인 운영과 관리 등을 맡고 있습니다. 주로 NoSQL 파트를 담당하여 MongoDB, Redis와 관련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팀 이동주입니다. 빅데이터 팀은 카프카, 엘라스틱서치, 하둡 등의 기술을 이용하여 스토브에서 발생되는 대용량 데이터를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빅데이터 팀에서 엘라스틱서치를 운영하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제 전공은 컴퓨터공학입니다. 학부 과제나 소규모로는 시도하기 힘들었던 프로젝트를 진행해보고 싶어서 지원했습니다. 저의 주전공은 수학, 복수 전공은 컴퓨터공학입니다. 평소에 게임에 관심이 많기도 했었고, 공고를 찾아보던 중에 스마일게이트 공고가 눈에 들어와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IT 업계에서는 항상 공부를 해야 하는데 어떤 방향성을 공부를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얻고 싶었습니다. 저는 정보통신공학을 전공했는데요. 학부 때 실무를 경험할 기회가 적다 보니 직무에 관한 실무 경험을 쌓고 싶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학부에서는 소프트웨어 전공이었습니다. 원하는 직무인 DBA 파트에서 인턴을 할 수 있는 기회라서 지원하게 되었고요. 이 파트가 인턴으로 경험하기 굉장히 희소한 분야라는 걸 알아서 더욱더 참여하고 싶었습니다.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컴퓨터과학과를 부전공으로 이수했습니다. 데이터 엔지니어링 직군으로 일하기를 원했고 딱 들어맞는 기회여서 지원했습니다. 인턴십을 통해서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버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저는 통합 로그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봤습니다. 힘들 때는 인턴 동기들과 서로 의논을 하면서 해결했습니다. 실제 장비를 가지고 직접 만든 테스트랩에서 취약점을 찾아 이에 대한 분석을 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과제를 하던 중에 힘들거나 어려울 때는 회사에서 지원을 해주는 책을 읽어보기도 하고 옆에 계셔주신 멘토님의 조언을 받아 진행을 했습니다. 저는 네트워크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제를 수행했습니다. 과제를 진행하면서 어려웠던 부분은 멘토님께서 방향을 잡아주시고 여러 가지 조언을 해주셔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MHA를 구성하는 과제를 수행했었는데요. 실무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실제 단어의 정의가 약간씩 달랐는데 이를 서로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 단어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여러 가지를 조사하며 많은 가능성에 대해 사수분께 질문한 결과 서로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머신러닝을 이용한 카프카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수행했습니다. 카프카 클러스터 구축 말고는 전부 처음 해보는 일이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는데요. 발표일은 다가오는데 일주일 넘게 한 문제에 막혀서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있네요. 해결 방법을 찾으려고 더 노력했고 결국 해결했을 때 기분이 제일 좋았습니다. 스토브 인턴십은 과제 진행 방식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도가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멘토님들도 저의 과제에 대해서 피드백을 잘 해주십니다. 인턴인데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정말 많은 지원을 해주십니다. 인턴 과제에 필요한 장비 지원은 물론이고 공부에 필요한 도서, 성능이 좋은 노트북까지 지원을 해주십니다. 다른 인턴십과 달리 더 집중적으로 실무 및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실무와 동일한 환경 및 실무에서 사용하고 있는 실제 과제에 대해서 탐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단계적으로 밟아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멘토와 친밀하게 소통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테스트랩 구성할 때 장비를 실제로 본 적도 처음이고 혼자 쩔쩔매고 있었는데 팀장님이 직접 와주셔서 구성도 짜는 법부터 장비 설정하는 방법까지 다 신경 써서 알려주신 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무엇보다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AWS 클라우드 환경에서 자유롭게 R&D하고 탐구할 수 있도록 마련해 주셨고 그 과정에서 기반 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교육 시간도 별도로 마련해 주셨습니다. 또한 힘들거나 어려운 점에 대해서 밀착하여 소통할 수 있는 멘토와 회사 생활 전반에 대해서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알려주시는 인턴십 담당 팀장님 덕분에 원활하게 인턴십을 수료할 수 있었습니다.
멘토님이 굉장히 바쁘신데도 조언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기술에 대한 것도 있지만 회사 생활이나 커리어적인 부분에 있어서 솔직한 조언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또 회사 차원에서는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AWS를 정말 펑펑 썼던 것 같습니다. 합격 연락을 받았을 때는 정말 기뻤었고 이제 실제 업무를 진행할 생각에 정말 기대가 됐습니다. 큰 것을 바라지는 않았고 작은 것 하나하나부터 실수하지 말고 잘해보자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긴 취준 생활이 끝났다는 생각에 속이 후련했고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인턴십 기간 동안 열심히 갈고 닦았던 실무 내용을 조금 더 발휘할 수 있도록 기반 지식을 더 폭넓게 키우고 싶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해냈다는 기쁨 반,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하는 생각 반이었습니다. 또 아직 많이 부족한데 가서 어떻게 하나 싶은 생각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모르는 게 많지만 빠르게 배우자는 마인드였습니다. 인턴 때 프로젝트를 꼼꼼하게 진행하려고 노력했었는데 지금도 그 자세를 잃지 않고 열심히 배우면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현재도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 목표는 클라우드 엔지니어로 더 성장하는 것인데 앞으로도 직무 공부를 꾸준히 하고 다른 팀과 협업하는 스킬을 더 잘 키우고 싶습니다. 제가 스토브에 입사해서 많은 분들의 가르침과 도움을 받았던 것처럼 향후 스마일게이트에 입사할 신입사원분들이 많이 배우고 존경할 수 있는 선배가 되고 싶습니다. 앞으로 더 큰 규모의 구조를 잘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는 DBA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제가 맡은 Elasticsearch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며 이를 중심으로 다른 기술 스택을 확장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시간을 되돌린다고 해도 다시 인턴십에 지원하고 싶습니다. 인턴십 수료를 생각하면 눈물이 핑 돌 정도로 그리운 추억인데요. 성장의 시작을 이끌어주신 분들과 함께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동료들이 있어서 계속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인턴십을 하면서 직무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삶 자체의 시야가 넓어졌습니다.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분야의 이야기를 보고 들으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기 때문에 작년으로 돌아가도 꼭 다시 지원할 것 같습니다. 다시 지원할 겁니다. 전환 결과와 별개로 인턴십 기간 동안 정말 많이 성장한 것 같아요. 과제를 해내기 위해서 스스로 많이 공부했고 또 기술 외적으로도 성숙해질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되돌려도 다시 지원하겠습니다. 그라운드업 인턴십에서 여러분이 시도하고 싶은 거를 다양하게 시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평소에 과제 진행했던 내용을 미리 정리해두는 게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난 아직 준비가 안 되었어 라고 생각하시고 지원을 망설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대부분의 지원자분들이 비슷한 생각으로 지원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으니 부담 갖지 마시고 지원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열정과 의지를 충분히 보여주신다면 누구나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 지원할 때 설마 내가 뽑히겠어? 라는 생각으로 지원을 했는데 지원자분들도 안 될 거라는 생각에 망설이지 말고 적극적으로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꾸며내는 것보다 회사에 대한 애정과 진솔함을 많이 보여드리려고 노력했고 이러한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모르는 부분이 있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고 자신의 가능성을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멘토님들의 피드백을 반영하도록 노력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라운드업은 내 인생의 디딤돌이다. 자부심이다. 전환점이다. 새로운 시작이다. 부스터다. 지금 바로 시작해보시길 바랍니다.